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은 어제부터 누적 평균 강수량 224.8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리면서 경기도, 광주시도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에서 성남으로 넘어가는 338번 지방 도로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목현동에 거주하는 70대와 50대 남매가 집 주변 하천 범람을 살펴보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주변을 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338번 지방 도로는 토사가 도로로 쏟아져 내려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젯밤 상황인데요. 광주시 목현동에서 성남으로 넘어가는 338번 지방 도로에 버스가 빗물에 휩쓸리면서 도로에 서 있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화면은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산에서 토사가 밀려내려와 도로를 막으면서 출근길에 나선 차량들이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빗물에 도로가 파손되어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되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2년 전 개통된 이배재 터널도 어젯밤 내린 물폭탄을 피해 갈 수는 없었는데요. 광주에서 성남으로 진입하는 터널 입구에 토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수도권에 최고 350mm의 집중호우가 더 쏟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굿타임즈였습니다.